가볼게요. 이은도의 저주. 이은도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뭐 마파도, 독도, 제주도, 울릉도 뭐 이런 것처럼 이은도예요. 섬이거든요. 이 섬의 저주라고 해서 여기가 그 옛날에 그 오랑캐들이 침입을 많이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백성들이 많이 죽은 섬이에요. 그래서 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기센 무당이 여기 터가 엄청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돈 많은 이사장이 아, 난 그딴 거 모르겠고 난 돈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종합병원을 지을 거야 하고 병원을 지었어요. 근데 무당 말 안 듣고 병원 짓다가 병원 자체에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한 주인공 네 딸도 죽고 아빠도 죽고 막 이래가지고 조졌어요 그냥. 하여튼 섬이 저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번째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걸 몇 번째 하냐면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난이도 조절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중간씩 하다가 계속 좌절을 맛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자신감 같지도 않은 이제 자신감으로 이거로 했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두 번째 때 보통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건전지가 충분하다고 말 되어 있는데 안 충분해요. 이거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원코인 편안 가겠습니다. 게임성은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국산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인데 계속 난이도를 너무 이게 배려심 없게 배려가 없는 게임처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무섭기도 진짜 무서워요. 귀신이 좀 맛깔납니다. 약간 주온 빌라는 애들 많이 나와요. 주온. 시신 없는 장례를 치는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누난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얘가 무당이에요, 무당. 그리고 저 꼬마가 딸내미인가 봐요, 딸내미. 병원에서 죽은 수많은 희생자 중에 약간 최대의 억가를 당한 딸내미인가 봐요. 이런 오프닝 같은 거 보면 게임 잘 만들었다니까. 이은도의 저주. 사람 아니고 이은결 아니고 섬이야 섬. 일단은 튜토리얼이고요. 2008년 6월 17일 이은도 동쪽 외곽. 이렇게 탭키를 열면 지도가 나오고요. 가방이 있죠. 인벤토리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 달릴 수 있고 아래에 스태미나 창이 있죠. 여기는 제가 다 해본 거라 좀 빠르게 갈게요. 제가 이것만 지금 세 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볼 거 없어요. 귀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달려야 돼. 소리 야하다고? 오히려 좋아? 찹찹거리대, 찹찹. 어지럽다, 쉬어야 할 것 같다. 어? 발기 바르네. 어지러운 거 보니 사소했다. 아! 제 매너 채팅 정숙해주세요. 공포게임이다. 얕게 많이 해요. 유고를 찾으십시오. 여기 별거 없어요. 여기. 방 하나씩 뒤지면서 가야 돼요. 내가 얕게 먹고 있는 줄 아나 봐. 봐봐요. 여기 바로 운이 좋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F를 누르면 캠코더가 나와요. 아, 캠코더 안 나오는구나, 지금. 화장실에 뭐 먹을 게 없는지 찾아봅시다. 없고 클리어. 분실품을 찾습니다. 제보 주세요. 손거울, 머리빗, 립스틱, 시계, 옷가락지. 이게 중요해요.
얘를 찾아야 돼요. 꼬마야 화장실 거울에 낙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간호사 언니가. 간호순. 병원장실을 조사해보자. 그 전에 먹을 거 없는지 찾아보고. 이 게임은 건전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 2시간 한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서 건전지 아껴야 되고 좀 스피드 게임해야 돼, 스피드 게임. 바로 병원 장실 가고. 거봐, 귀신이 있어요. 이혼장, 지금부터 내 말 명심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 과거 해상인가 봐요. 당신마저 죽게 될 거야. 내가 열흘 동안 부적 30잔을 써줄 테니까 그동안 병원 환자들이 모조리 내보내. 454. 다음주면 개기월식일 거야. 그날 꼭 병원에 있으면 안 돼. 명심해. 오케이, 454. 캠코더. 이게 무기이자 물약이에요, 물약. 이게 있어야 돼요. 소중한 거야, 진짜. 본래 터가 좋지 않은 자리를 이를테면 밤중에? 오케이, 오케이. 뭐라는지 몰랐고. 가보죠, 이제. 여기는 이제 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캠코더를 키면은 나의 눈과 캠코더의 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캠코더는 귀신이 보이거나 숨겨진 아이템이 보여요. 그래서 캠코더를 수시로 켜야 되는데 배터리가 미친 2009년식 에쿠스마냥 배터리를 엄청 빨리 잡아먹어서 그냥 배터리 이제 건전지 다 쓰면 그냥 게임 접어야 돼요. 네. 죽었다 살아나는 건 무한 리필이 가능한데 건전지는 무한 리필이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나도. 이게 게임의 단점입니다. 진짜 불편해요. 하회탈. 그리고 이 양초는 나중에 귀신 쫓을 때 필요하거든요. 양초가 이제 원래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무속적인 그런 거 보면은 귀신을 부를 때 초를 키면은 귀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초에 불 키잖아요. 그래서 왜 귀신을 쫓는데 초에 왜 불을 키냐 이러는데 귀신을 쫓으려고 더 센 귀신을 불러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약간 저게 뭐야? 샤번킹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해서 여긴 없고 이제 가봅시다. 아까 화장실 가봐야 돼. 화장실. 회의실 한번 가볼까? 이게 족밥 게임 같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아마 트위치 부풋 같은 분은 지금 방송 보다가 나갔을 거예요, 지금. 예, 저번에 이거 귀신 나오는 거 무섭다고 방송 안 보거든요, 이거 할 때. 이건 뭐 먹을 게 없는데?
다시 화장실 가서. 이게 진짜 찾기 어려운 건데 운이 좋았어요. 캠코더를 비추면 이렇게 나오죠. 어, 왜 안 나와? 오케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이런 걸 다섯 개 찾아야 돼요. 유품과 유골 다섯 개, 다섯 개씩 총 10개를 찾아야 돼요. 일단 여기 볼일 없으니까 위로 북쪽으로 올라갈게요. 전화 벨 소리가 들리는데. 좀 무섭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보면은 게임을 잘 만들었다니까. 뭔가 귀신 쫓는 뭔가 초상화 그런 느낌인데? 아닌가? 양념치킨?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여기서부터 갑툭튀가 좀 나오거든요. 조심하세요. 경고했습니다. 찾았어요. 이것도 운이 좋았어요. 제가 이거 한 세 번 해보니까 아는 거지. 배터리 최대한 아껴야 돼. 개새끼. 아, 이거 언제 들어도 적응 안 돼, 이런 거. 경력직. 직부 알바도 경력직하지. 과자지 갈고. 이은도라고 무서운 게임이 있습니다. 예, 무섭긴 한데 답답한 게임이기도 해. 고라니. 고라니야, 고자라니야. 위에는 안 봤잖아. 위에 내가 봤나? 봤구나. 여기 안 봤잖아. 환자분, 저 술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 병원에는 술 관리 안 하는 거 몰라요? 술 일이 주십시오.
아니 환자가 아프면은 술을 좀 적당히 마셔야지. 알코올 중독자야 뭐야. 어 이따가 저 술먹방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지. 건전지가 진짜 소중한 거야. 그래서. 화장실. 화장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발자국이 나와있죠. 여기 가면. 요런 게 있어. 괴로 덤블. 오. 이거에 좋아요. 이거 귀신 쫓을 때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저게 메이크업 사기 아이템이거든요. 저게 진짜 좋아요. 개쎄요 저거. 3738, 3738. 뭔 소리 들리죠? 귀신이에요, 귀신. 이제 귀신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3738. 아, 좋아요 좀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가 귀신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귀신 다 왔어요. 코앞에 있어요. 한번 보여드려요 말아요. 좀 아꼈다고 보여줄까? 귀신이 이속이 느려서 그냥 도망가면 돼. 근데 이게 도망가다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일직선이라. 한번 마주쳐야 돼. 마주칠 때 마주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려면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긴장하세요. 맛보기 귀신이었습니다. 저 정도 양반이에요. 뛰자. 아까 저기 두꺼비를 무게를 쟀잖아요. 그 무게가 비밀번호 이거. 3, 7, 3, 8. 엔터. 열어. 오케이. 뼈. 뼈 다섯 개 중에 한 개 얻었고요. 이제 지하로 내려갈 겁니다. 저 애 새끼는 적인지 아구인지 모르겠는데 꼬라지 웃는 거 보니까 적일 것 같아 나중에. 자, 장례식장 지하 가서 육개장 한 사발이 하러 갈게요. 아 올라간다.
속히 주의. 제가 근데 게임을 하면서 방금 이제 캠코더로 키면 방금 이렇게 사라지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왜 사라지는 거고 얘의 그 효과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일단 얘 여기 불을 다 켜야 돼. 무슨 마법진 그리는 것처럼 불을 다 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 6을 얻었어요. 여기까지 단조로워.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까진 괜찮아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게요. 옷 갈았지? 그랬던 것 같은데. 옷가락지를 좀 찾아야겠다 이번에. 아니, 우리 딸 시신도 못 찾았는데 빈속도 치르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 어딨어요? 당신들이 불쌍한 우리 딸 죽여놓고 유가족 허락 없이 뻔뻔하게 빈소를 차려놔요! 우리 딸부터 돌려주면 우리 딸 내놓으라고! 이런 거 보면 게임 잘 만들었다니까. 기호님 안녕하세요. 저기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입니다. 하이로. 오늘은 저기 메이플랜드 말고 이거 이은도 하고 있어요. 이은도. 16,000원 주고 사서 깨긴 깨야 돼. 뭐 없네. 내려갈게요. 내려갈 땐 헤이스트. 화이트데이요? 근데 화이트데이는 옛날에 다 하고. 저는 근데 솔직히 화이트데이는 맨 처음만 무섭지 나중에는 귀신 게임이 아니라 무슨 약간 판타지 게임 그런 느낌 나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처음에 경비 아저씨랑 술래 잡기 할 때는 뭔가 귀신 게임 같았는데 나중에 판타지 게임 같아. 언제인지. 안녕. 다시. 이걸 왜 없애는지 몰랐어. 고리님 어서오세요. 레지던트 이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일단 여기 다 둘러봤어요. 없어요. 올라갑니다. 이거 하나 있다. 여기 볼장 다 박... 봤네. 방금 저 귀신한테 방울을 흔드니까 1초권. 캠코더를 켜야 할 것 같다.
아래쪽부터 살게요. 오케이, 스텔레스.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귀신이 좀 많이 나옵니다. 3층. 2층 이제 2층. 다시 천천히. 저 소리 들리죠? 저 소리가 진짜 무서워요, 귀신. 저 주온 투, 짭주온 있잖아요, 짭주온. 제가 진짜 무서워요. 한번 보여드려 말아요. 님들 바지에 오줌 쌀 것 같아, 보여드리면. 님들 안 올 자신 있어요? 안 돼요. 님들 울 것 같단 말이에요. 시청자를 울리는 저게 유튜버가 말이 됩니까? 봐. 이 귀신이 대가리만 떠다니는 귀신인데 캠코더로만 보여요. 예, 돌 때리는 애죠. 다시 2층 가봐야겠다. 지금 이거 어디야? 제가 제일 무서워요. 별로라고? 괜히 미쳤지. 이쁜데? 좀 꾸미면 이쁠 것 같긴 해. 꾸미면 이쁠 상이에요. 스타일 확인. 그 방금 죽으면 건전지도 리셋될 것 같잖아요. 리셋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빨리 깨야 됩니다. 이번엔 꺽다리 귀신. 꺽다리 귀신 오고 있어요. 귀신 3대장 있어, 3대장.
아, 예, 저번에 좀 꿀팁 주신 것 때문에. 사기는 여기 반장한테. 그런데 더 이상 넘어오면 우리 죽인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말자. 얘는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 그럼 아래는 다 털었는데 위로 가볼게요. 이제 뭐든지 하면 늘어요. 가보죠. 오케이, 빛 두 개만 얻으면 돼요. 시계랑 옷가락지. 오케이. 오케이. 시계도 바로 근처에 있네.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살벌하네.
울음소리의 그 원인이 뭐죠? 오. 벤치. 이제 슬슬 여기서 좀 막히거든요? 아마 제가 여기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볼일 없고 볼 때마다 그냥 표정이 웃기노? 심양님 어서 오시고 잠깐만. 여기다 인형 올리고, 예, 엑스레이 한번 찍어주고. 하고, 여기, 검사 결과 보고. 애기 인형 안에 뼈가 있어요, 뼈. 아까 그 벤치로 뼈 잘라줍니다. 아 뭐야 철사 하고 수술 끝났어요. 뼈 얻었어요. 뼈 두 개만 얻으면 돼요. 뼈 두 개랑.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헤매다가 건전지 오링나서 접었거든요? 일단 유품을 다 얻어야지, 유품. 아, 얻어져. 오케이, 오케이. 안민님, 아, 저기 저번에 저 헤맬 때 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아래층 한번 내려가 볼까?
여깄네. 다 찾았어. 어디선가 잠긴 문이 열리는 소리 들렸다.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여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까 여기가 잠겨 있었거든요. 맞네, 여기네. 아, 아 무슨 마왕 소환하는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의 유품을 이렇게 와 다섯 개로 해놨네. 뭐 어쩌라고. 사랑해요 밀키스. 집에 가고 싶어요. 애긴가 보다. 죽은 아이가 애긴가 봐요. 그래서 애기의 유품 같은데. 맞네, 애기네. 뼈 하나 얻었다. 대가리만 남았는데, 대가리만? 뭐야?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를 못 보고 3일 동안 지랄한 거야? 딸이 나쁜 애가 아니라 불쌍한 애였네. 딸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의문사를 당했는데 그 시신을 못 찾았나봐요. 병원 챕터 끝인가? 뭐야 여기? 법당을 찾으십시오. 봉화산 북동쪽 길목? 병원 위쪽이네요. 일시통제 1998년 1월 24일 다수의 변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와 이런 거 있으면 무서워서 못 가요 실제로. 너 이번에 도지면 변사체가 된다. 뭐 가면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야? 뭐가 있나봐. 이타치가 있나봐. 아닌가? 그 수원 인계동에서 가을 때쯤에 까마귀 떼가 출몰하거든요? 진짜 뻥안 치고 몇백 마리? 예. 수원 인계동 전봇대 같은 데 가면은 가을 때쯤에 까마귀 떼가 있어요. 인계동 끌라는데? 아, 일단은 그래도 탁 트인 곳에 나오니까 텐션은 오는데, 텐션? 그, 어둡고 칙칙한 폐버건에만 있다가 야외로 나오니까 텐션이 좀 올랐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약간 산책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야? 법당이네, 여기가. 전봇대 아래 주차해서 스통 때러? 대가리에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저는. 여기구나, 여기가.
봤죠. 이은도 신원 미상 6월 217구를 수습하여 봉원한 곳이다. 구처들 혹여 노파십에 이곳을 폐쇄하였으나 외지인이 이곳을 찾았을 경우 반드시 내가 아니더라도 어느 무당이건 요가니를 찾아가 허락을 받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화를 입을 수 있으니 걸음소리에도 요란치 말고 도리어 그들을 자극치 마시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여기가 이 섬이 그냥 병신이라서 쓸데없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다 싸그리 묶어놨나봐요. 지하법당 기원함? 아 이게 마지막 챕터 같은데? 마지막 유골을 찾으십시오. 아 최종 장인가봐요. 빡셀 것 같은데? 와 지하법당인데 바닥을 잘 해놨네. 마루를 잘 깔아놨어요. 디테일이 있는데? 맛 좀 한번 보죠. 여기 좀 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일단 부금이 좋아요. 일단 그 다음 맛 좀 보자. 그러게 습하기도 습하겠다. 그 바닥 원목인데 상태가 너무 좋은데? 몇백 년 됐으면은 좀 썩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여기에 시체 200몇 개를 안치해놨다 보니까 예, 무당들의 이제 저기 전용 무기들이 많네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사실 우리 병원에서 부임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해당한 부원장이 있었어요. 이후에 그 사람이 무단으로 병원을 출입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 캠코더를 안 켰구나 내가. 길은 여기가 끝이라서 캠코더로 이제 뭐 함정이나 뭐 비밀 같은 거를 숨겨진 요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아까 병원에서 귀신 쫓을 때 쓰는 저기 귀신 잡는 귀신 있잖아요. 귀신 잡는 귀신 그 벽지가 여기 있구나. 아 기성품이었구나. 뭐가 없는데? 뭐 없잖아. 뭐 어찌라고. 아, 또 꼴밖에 안 해. 뭐 없잖아. 뭐 어떡하라고. 뭐가 있어야지 꼴밖에 안 해. 실제면 재밌겠다고요. 실제면 죽어요. 심장마비로. 제가 공포게임 잘한다고 해서 저 겁 없는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만약에 실제로 여기 혼자 있잖아요? 저 정신병 걸려서 죽어요. 그냥 귀신 안 나와도. 뭐야 이거.
여러분들도 여기 있으면 죽어요. 네, 이런 데는 앞으로도 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저는 폐가 같은 데 있잖아요. 저는 귀신의 존재를 좀 믿어가지고 흉가 탐험, 폐가 탐험 이런 데 절대 안 가요. 괜히 그런 데 갔다가 재수 옴붙거든요. 진짜로 막 하는 일 잘 안 되고 예, 막 사고 나고 막 이런 거 많아가지고 제가 그랬던 경험도 한번 있어가지고 어 뭐고 이게 일반 눈깔 캠코더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귀신 나온다.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무조건 귀신 나와요. 무조건 귀신 나와요. 이거 무조건 귀신 나와요. 그리고 길이 일직선이 아니라 막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거여서 앞이 안 보이는데 방향키 누르고 좌우로 좀 움직여줘야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볼게요. 어, 게임 잘 만들었네, 이거. 귀신 무조건 나온다. 긴장하세요. 이거 무조건 귀신을 위한 그 빌드업이거든요. 아,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아? 아 뭐야 손잔등 킬 수 있었잖아. 혼자 개지랄하고 있었네. 손잔등이 나간 거였어? 아 병신 같네. 죄송합니다. 아 혼자 딴 게임 하고 있었네. 개웃기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지새끼 보소. 아 쪽팔려 혼자. 아 얼굴 빨개졌어요. 아 아 아, 혼자 뭔 게임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개웃기네. 아, 알았어, 오케이. 바로 갑니다. 아시죠? 방금은 쪽팔려서 쪽팔려서 죽어준 거예요. 오케이. 아, 쪽팔리잖아. 찍찍찍 쥐 같은 새끼 쥐를 잡자. 쥐 따라가면 되겠네. 여긴가 보죠.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긴. 오케이 새로운 곳 왔죠. 쥐 마지막 법당에서 탈출? 잡았다. 못 쫓아오는 거 아니지? 쫓아온 거 아니지?
쫓아오고 가야지. 도망가? 법당 탈출하랬거든요? 바로 런 때릴게요. 어, 불타! 아, 애들처럼 주술 파면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주술 파면? 아, 스트레스 개받네, 이거. 그냥 무조건 런인데, 이거? 무조건 런이네, 그냥. 이거 아이템전이 아니라 스피드전이네, 이거 무조건. 아, 원래 저 주술방울 살짝만 흔들어져도 바로 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맵 숙지 합시다, 맵 숙지. 달려! 아, 저 새끼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 바로 앞에 있는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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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이야? 렉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무슨 파회법이 있을 텐데? 저거 말이 안 돼요. 저 새끼 저게 뭐야, 우자인 볼트 같은 애를 어떻게 육상으로 내가 이거 못 이기지. 뭔가 파회법이 있을 것 같은데? 렉 걸린 것 같은데요, 렉? 여기 있네. 아, 잠깐만. 아, 그니까 저 귀신 새끼가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기 탈출, 그니까 저기 쥐구멍, 개구멍 앞에서 끼었나봐요. 아, 이거 또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할 자신이 없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스피드런. 아, 근데 저 개구멍 앞에 바로 존버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 새끼. 우, 좌, 좌. 갑니다. 바로 달릴게요. 달려! 개새끼 왜 여기 있어 니가! 개새끼 싸가지 개없네 진짜. 아, 미친새끼인가봐. 낚시 제대로 하네. 아, 바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있대. 바로 가보자 뭐. 방금 나갔다.
아, 저 새끼 어떻게 하지? 뭐 유인을 좀 해야 되나? 아, 또 왜 죽는 건지도 모르겠네. 답이 없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투어사가 투어하듯이 금 유턴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금 유턴. 가봐, 가봐. 간다, 간다. 일단 왼쪽으로 좀 빠질게요.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보이죠? 오고 있어요. 앞에 있어요. 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죠? 이리 와. 끼었네. 끼었으니까 저 지랄이지, 저 새끼. 끼어가지고 막 이지랄하고 있잖아. 이지랄, 이지랄. 좀만 약 올려주다가 저거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질러? 그냥 이대로 돌파해요? 정면 돌파해? 정면 돌파? 돌파할까요? 유턴할까요? 아, 왜 죽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거. 한번 어깨빵 해볼게요, 어깨빵. 바로 갑니다, 그냥. 남자답게 직진할게요, 어깨빵. 어깨빵에서 안 돼. 호바, 저 새끼 왜 저러는 건데? 봐봐. 달래, 개. 아, 개새끼 싸가지 개없네, 이거. 어깨빵이 안 돼, 얘. 이렇게 각 보고 있다가 오잖아. 오면 바로 이렇게 들이대네, 이거. 어깨빵 안 돼요, 얘. 얘 내가 봤을 때 돌려야 돼,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 얘가 진짜 영악한 새끼네 이거. 아 맞네, 아까 그 머리 잘린 여자 귀신 몸뚱아리네 저게. 맞네 맞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저 새끼가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제가 쪽방으로 계단 내려가서 쪽방으로 들어가네. 루트가 쪽방 들어갈 때까지 좀 조용히 따라가다가 쪽방 들어갔으면 바로 그냥 왼쪽으로 뒤도 안 보고 달려가면 돼요. 오케이, 넌 끝났다. 게임 끝낼게요 여러분. 이 전쟁을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이야. 뭐야, 이렇게 병이 많아. 여기서 술을 왜 찾는 거야? 나도 술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다. 근데 여기 환기구에서 술을, 소주 4병에 맥주 마시고. 미친놈인가 봐. 갈게요. 가다 가다. 조금씩 조금씩. 개새끼 싸가지 귀엽네. 아 너무 조급했다. 아씨 또 지랄이. 깰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신의 힘을 빌려서 할 수가 없나? 진짜 병신이네 이 새끼 진짜. 아 저거 은근히 킹 받아요. 그리고 지금 왜 죽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 지랄하네 그냥. 아 개열받네 근데 진짜. 뚫어 그냥? 아 또 못 들어. 절대 못 들어 저거. 미친 새끼가 이제 미국 춤까지 추고 있네. 아 느낌 좋아. 좆밥이네 이거. 게임 너무 쉬운데요? 아 게임이가 어 뭐야 끝 아니야? 또 도망가? 어디지 길? 아 끝이 아니었어? 아 좋다 말았네. 아 이거 얼마나 어려워 더. 여기 오르치마루가 있냐? 만다 아니야? 만다? 만다네! 내가 봤을 때 일본이랑 뭔가 관계가 있나? 일본?
화면처럼. 아니 근데 뭐 방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너무 순조롭지? 쥐같이 새끼. 제가 또 한 쥐야죠. 아 이번에 뭐 튀어나오. 스태미나 조절. 하지 않는다. 항아리가 어디 있을까? 항아리를 어떻게 찾아?
다른 데 가는구나.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매너 게임. 3개째 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 잠깐만 아 길 막혔는데? 개새끼 어서 그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기다려봐. 혹시나 저기 맨 위에 하나 안 깨뜨리고 온 거 아니야? 제발 나머지 하나 여기 써라. 여기 없으면 위에 있는 거예요. 아, 맨 위에 하나 안 깨뜨렸나 보다. 너 급하게 내려왔어. 아 잠깐만. 다시 맨 위로 올라가야 돼. 시작 지점으로. 아 잠깐만. 살아남았어. 오케이 살아남았어. 오케이 살아남았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어 저기다 개새끼. 여기 사주 신년 운세 테마는 무당 개인 도령에게 문의 주세요. 아유 매트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뱀이 우리 편이야? 뭐야? 뱀이 우리 편인가 본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일본 군인 같은데, 일본 군인 옛날에. 아닌가? 한국 귀신인가? 하위탈 보니까 한국 귀신 같기도 하고. 한국 귀신인가 보다. 하위탈이네. 아, 그런가 우리 편이었구나. 화이탈이 아까 그 귀신이었구나. 저번에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는데 하회탈이 원래 귀신의 탈 뭐 그런 거래요. 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그런 귀신의 탈이라고 하더라고요. 해피엔딩 아니라고? 왜 저기 죽였으니까 된 거 아니야? 비가 그쳤다. 이은도의 아침이 찾아왔다. 간만에 보는 하얀색 배경인데? 눈 아파. 오, 날씨 좋아요. 6월 18일 다음 날이죠. 화장장. 병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뭐야. 괴이명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 하이님, 저 오늘 이거 하고 다른 게임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스팀 게임. 오늘 메이플랜드는 안 할 예정입니다, 하이님. 아, 감사해요, 하이님. 맵이 안 켜지고 달리기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좀 가다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와, 근데 그래픽 좋은 것 같아. 오, 뭔가 약간 판타지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래픽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눈 호강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좀 뭔가 의아했었는데, 평지에 왜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많아 했는데, 무덤이었구나, 다. 다 무덤이었네요, 아까. 그래픽 보소? 그래픽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똥컴은 못하겠는데? 근데 그래픽 진짜 좋아, 봐봐. 이거 환상일 수도 있겠다, 환상. 그거죠, 그거. 아씨발 꿈. 그 아씨발 꿈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병원이었던 자리인데 병원이 사라져 있네요, 또. 여기 뭐야, 돌이 왜 움직이냐? 뭐야? 아기가 이제 성불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모쪼록 저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일찍 요절을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저게 부디 성불 했으면 좋겠네요. 아기의 영혼이 아기의 시신으로 가나 보다. 아기의 육체로. 약간 진리의 문처럼. 뭐야? 맞네. 아 씨발 꿈이네. 그 삐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맞네. 이거 아 씨발 꿈이네. 맞네. 결방 엔딩이 뭐냐 이거 그러면? 결국은 응 아니야. 어쨌든 그 빌런이 하위탈이거든요. 하위탈.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하위탈이 죽은 걸로 알았는데 안 죽었나봐요. 하위탈이. 결론은 하위탈은 안 죽었다. 악은 살아있다. 아 신기보살이 흑막이야? 그 맞네. 그 약간 영화 곡성처럼 일본 귀신이 메인 빌런이지만 저게 그 뭐야 걔 이름 뭐야 그 황정민이가 저게 약간 저게 서브 흑막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신기보살이 약간 저게 도와주는 서브 흑막이었나 보다. 그치 원래 하이탈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나 봐. 하여튼 엔딩을 봤습니다. 일단은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픽도 좋고요. 스토리도 물론 좋고 더빙까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귀신의 구성 이런 것도 되게 신박하고요. 처음에는 약간 일본 공포 영화스러운 귀신들이 많이 나오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나와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좀 다양해서 재밌었어요. 무엇보다 저기 한국 국산 게임이라 나름 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쉬운 걸 왜 세 번째 게임 하냐면 초반에 너무 게임이 불친절해가지고 어려움으로 했다가 실패하고 보통으로 하다가 실패해서 쉬움으로 깼어요. 그 건전지가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이 너무나 완급 조절 어려움의 완급 난이도의 완급 조절을 너무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부디 어렵게 엄청 난이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깨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손만 보면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성은 좋은데 이제 완급 조절, 난이도 완급 조절이 너무 어려운 개판이었다. 하지만 게임성은 좋다. 이은도, 이은결 아닙니다. 하여튼 재밌게 했어요.